노부떼기가 정확히 뭐냐고요? 그러니까 원래 노부를 시계 방향,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좌우로 이렇게 하는 거야. 조이스틱 마냥 좌우로 빠르게 말 그대로 떠는 거예요. 노부를 제대로 보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떠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뭐 전작이야 떨어도 이어졌지만 요번 짝에는 떨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. 떠는 사람들 다 보니까 틀리더라고. 다른 사람들 떠는 거 보니까 다 틀려.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정상적으로만 플레이하면야 괜찮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. 그리고 못하겠으면은 뭐 종이체보를 보시든가 아니면은 막 랭커들 영상 보든가 그렇게 하세요. 싸버는 연구하는 게임이에요. 딸리는 게임도 그렇고 좀 연구해야 되는 게 많아요. 왜냐면 노브 모양이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 게임 인게임 내에서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려오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판별이 안 되거든요. 그럴 때그 종이체보를 보면은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됩니다.